속내 공원의 도롱뇽 13번째 영상입니다.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. 속내 공원에는 도롱뇽이 살고 있는 웅덩이가 두 개 있습니다. 도롱뇽 웅덩이를 더 만든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. 3월 27일에 새로 만들 도롱뇽 웅덩이로 추정되는 곳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. 4월 18일에 공사를 해서 기존 웅덩이들 바로 근처에 새 웅덩이 두 개를 마련했습니다. 제가 사진으로 남겼던 바로 그곳이며 도롱뇽 도자기들로 장식해 놓은 것으로 보아 도롱뇽 웅덩이가 확실합니다. 하지만 언제 도롱뇽이 살 수 있게 될지는 모릅니다. 속내 공원에는 도롱뇽 조형물도 있는데 표지판에 오자가 있습니다.